자, 저희 이제 계약이 성립이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1번 청약이 상대방인데 청약이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언제나 특정인이다. 왜냐하면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고 청약자는 뭐 해야 돼요? 특정인이어야 되니까요. 1번 청약에 효력해서 1번 청약의 효력 발생에 나오죠. 의사표시니까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2번 의사표시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넘겨보시면 3번에서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발신했고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망하더라도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죠? 그 상속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말은 법정 대리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 효과가 상실되는 거예요. 3번 위임 계약 뭡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거잖아요. 대신해 줄 성질의 것이지 아니죠? 고용 남이 대신해 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노가다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세 살 먹은 꼬마가 대신할 일은 아니고 조합은 뭐예요? 동업계약이죠. 동업계약의 조합이에요. 동업계약. 그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해서 중학생 아들이 그것을 뭐예요? 대신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이렇게 당사자의 개성이 중요시 되는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상실합니다. 참고로 예외까지는 출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망 후 도달하기 전에 효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그 다음에 원칙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요. 예외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불특정 다수,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 철회권 위반 청약, 이 예외 기억하지 마세요. 그죠? 원칙적으로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3. 승낙 적격해가지고 청약이 존속적인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도 있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도 않고 청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 살래 그냥 이렇게 승낙기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 살 거면 이달 말일까지 결정해줘 승낙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느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된다. 4번 청약과 승낙의 불합치에서 1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된다. 2번 무의식적 불합의에서 나와 있는데 불합이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착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또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다만 일방 당사자와 의사의 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불허시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모르고 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잖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착오 문제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다음 우측에 5번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1번 대화자 뭐 큰 의미 없는데 도달주입니다. 도달주. 근데 대화자는 빼세요. 자꾸 우리 교재 대화자가 나오는데 대화자까지 따로 기억하시면 헷갈려.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격지자만. 2번 격지자 간에 승낙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승낙의 발신신고죠.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시다. 자,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우리는 계약은 낙선계약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승낙은 청약에 대한 답장이죠. 답장은 뭐죠? 발신주의. 그래서 언제 승낙을 할 거냐면 승낙을 발신한 때 승낙을 한 것이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이 도달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자, 위에서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이 아니라 뭐죠? 발신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이 격지자 간에 승낙해서 1번 후반 보시면 즉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월 20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12일 날 승낙을 발신했다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 거죠? 6월 12일 날. 근데 만약에 6월 22일 날 도달이 됐어요.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발신한 때입니다. 다만 그 성립한 계약의 효과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그다음 6번에 연착된 승낙 1번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또다시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는 있고 2번에 가지고 승낙 연착의 통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6월 12일 날 발신했는데 6월 20일 날 도달됐어요. 연착됐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갑이 또다시 을에게 승낙을 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뭐 될 수 있는 거죠?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6월 12일이에요. 8일이나 여유를 줬죠. 이 정도면 충분히 6월 20일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을은 6월 12일 날 발신했다면 얘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믿고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물론 성립되는 시점은 6월 12일이 됩니다. 표지를 읽어볼게요. 자, 2번 승낙 연체계 통지 1번입니다. 격지자 사이에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한 경우죠. 연착됐네요. 근데 문제는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2번 청약자가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요. 내는데 은근히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억할 건 많지 않아요. 이게 전부죠. 자,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뭐죠? 도달주의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도 효과가 생기는데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해줬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다. 그죠?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지만 성립 시기는 발신시다.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서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됐다면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에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승낙을 뭐한 때죠? 발신한 때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고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의사 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거는 뭐 복잡 뭐 관습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음식물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또는 책에다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2번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음식물을 먹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먹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안 때가 돼야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성의 과실입니다. 이 계약 체결성의 과실은 과거에는 참 시험을 잘 냈어요. 한 5, 6년 전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문으로는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계약법 문제에서 뭐래요?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는데 뭔지 모르고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정리해보면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입니다. 원래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원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아요.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X의 5예요. X인 거죠. 수량 부족은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보니까 80평이다 라고 한다면 수량 부족이잖아요. 근데 100평 중에서 몇 평을 못 넘겨봐야 돼요? 20평. 일부죠. 물론 100평이 아니라 80평인 것은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그런 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실내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을 거라고 신뢰,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에요. 따라서 체결되든 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든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은 뭐가 있냐면 실내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실내이익이란 계약이 체결됐을 거라고 신뢰 믿었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에 대한 비용은 뭐가 아니에요? 실내이익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가면서 시내버스를 탔어요. 시내버스비 1,300원을 냈어요. 1,300원인가요? 요새는 찍찍으니까 얼마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실내이익이 아니에요, 그건요. 아닌 거죠. 왜요? 그거는 계약이 체결되는 안 되는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아파트를 샀고요. 그래서 이사시센터에 예약을 했어요. 실내이익이 아니에요? 실내이겠죠? 왜요? 아파트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사시센터에 예약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뽑았어요. 견적서를 다시 한번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작성했거든요. 그 견적서 작성 비용은 실내익일까요? 아닐까요? 이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견적서는 내가 낙찰 받아야지만 쓰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낙찰 안 받아도 쓰는 비용인가요? 그죠? 그거는 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할 비용이니까 견적서 작성 비용은 뭐가 아니에요? 실내익이 아닌 거죠. 구별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뭐가 아닙니까? 실내익이 아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요건 나와 있고 효과, 그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나와 있는데 적용 범위 의미가 없고, 10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왜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잘 설명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행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한 가지 원인이었지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페트 가게 구경을 갔어요. 근데 카페트 가게 구경을 갔는데 카페트가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쌓여 있었는데
요 쌓여놓은 카펫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깔려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요 카펫트 가게 주인은 이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인데,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아니,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계약도 안 했잖아요. 채무불이행일 수도 없어요. 불법행위인가요? 카펫트 가게에다 카펫트를 쌓아놓지 어디다 쌓아놔? 그러니까 이게 불법행위도 아니다. 그러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논점이 생겨요.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죠. 백화점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구경하시다가 올라가시다가 이제 구경한 거죠. 밑에 아는 분이 있어서 못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교체되는 지점에 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 보면 막 겁나. 왜냐하면 이 에스컬레이터의 힘이라는 게 사람이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수백 명을 끌고 올라가는 건데 거기 누가 낀다 그래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끼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막 애들이 그 장난치는 데는 막 우산 가지고 막 장난치는데도 부모가 말리지 않고 있으면 막 저는 막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이분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왜 해주느냐?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는 거고 또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불법행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은 학자예요. 학자분들은 이런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자는 게 우리 학자분들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요두 가지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끌어다가 적용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약 체결 전 구성하다가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안 그래요. 우리 판례는 뭔 개소리냐?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해 줘야 된다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그러면 이걸 뭐로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불법행위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잖아요. 자, 카페트 가게 카페트를 쌓아놓은 게 불법인 것이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쌓지 못해서 카페트가 무너졌다면 카페트 주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불법행위라는 거. 또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게 불법인 것이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백화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교재 보시면 계약 교섭의 부당방해라는 것은 계약 체결 전이에요. 이 계약 체결 전 이런 것도 있지만 교섭 단계에서 밀고 땡기는 관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자분들은 두 가지도 성립되지가 않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자분들의 태도인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 범위는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은 넘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은요. 이행 이익 배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두 가지만 실내 이익 배상인 거예요. 두 가지만. 요 외에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다 무슨 이익 배상이에요? 이행 이익 배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만 실뢰익 배상이고 무엇을 넘지 못합니까?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으니까요. 판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판례. 뭐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갑이라는 분이 전주에 있는 우속대학교 교직원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교직원도 사립대학 교원입니다. 준공무원이죠.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거죠. 합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 끝난 거죠. 그죠? 째시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치치겠다.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맨날 뭐 하는 거죠? 술 처먹고 미팅하고 게임하고 그냥 밤새고 막 그죠?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 나 치치겠잖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게임하고 막 밤새고 미팅하고 술 처먹고 이러면서 10개월, 13개월이 됐어요. 한 6개월쯤 됐어요. 근데 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합격했으면 빨려와서 일해라 그래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한 거죠. 아, 제가 거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왜 저를 안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 뭐, 합격했는데 걱정하냐고. 그래서 당신, 우리 출근을 하려면, 요러요러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서류나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서류까지 냈어요. 서류까지 제출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술 처먹고 미팅하고 막 게임하고 막 이러면서 세월 살다가 13개월이 됐는데 우속대학에서 규야를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얘가 더 유감 있죠? 그죠? 갑이 환장하죠? 그죠? 아마 엄마한테 등짝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삼성, 예입니다, 이거는. 이거 판례 사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교직원이 낫지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포기하고, 뭐죠? 교직원으로 선택한 거고. 그 다음 이 사람이 13개월간 근무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고, 삼성전자에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교섭단계죠. 계약 체결 전입니다. 체결 전에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니까 갑은 우속대학을 상대로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실뢰익을 배상을 청구하되 이행익을 넘지 못하죠. 자, 실뢰익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은? 5천만 원 아닌가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우속대학의 교직원에 채용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게 실뢰익인 거죠. 이행익이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죠. 왜요? 우속대학에 13개월간 근무했으면 이행했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 그럼 이 사람은 실뢰익은 5천이고 이행익은 3천이니까 실뢰익 배상을 청구하되 무엇은요? 이행익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요? 3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또 뭐도 줘야 돼요? 위자료도 줘야죠. 누가 제일 충격받았겠죠? 아마 어머니가 누웠겠죠, 그죠? 따라서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뭐 누워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137페이지의 계약의 효력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